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최근에 기생수라고 더 그레이 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?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뇌로 이런 기생충들이 침범을 못하는 게 이제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고 뇌 장벽이라든가 이런 게 탄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연유로 이유로 해서 이게 손상이 가고 이제 오염이 되면 그러니까 면역이 약해지고 뇌로 이제 침범을 한다 이거죠. 한 예로 이제 생 돼지고기를 이제 어떤 분이 드시고 엑스레이를 이제 딱 촬영을 했더니만 모두에 아주 새하얗게 그냥 그 기생충들이 박혀 있는 그런 사진이라든가 뭐 뉴스에도 나왔으니까요.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뇌를 조종하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. 근데 이제 뭐 무슨 포자충이라고 하면서 그런 애들이 또 근데 최근에 일련의 그 사건들 뭐 칼부림 사건이라든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떤 일종의 뭐 조종이 날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그런 거를 노리고 있었다고 하면 자꾸 구충제를 먹으라는 그런 것들이 만연했을까라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더 퍼뜨리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. 구충제라고 해서 모든 기생충을 죽이는 게 아니죠. 뭐 알을 못 죽인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더 살아남기 위해서 그 위나 장이나 이런 데를 뚫고 나가서 뇌로 가고 뭐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영화에서는 어떤 그 시각적인 것을 많이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좀 그런 잔인한 장면을 많이 넣습니다만은 아무튼 만화가 원래는 이제 오리지널이었죠. 그 기생수라는 게 이제 만화가 거기서 좀 정치인들이 본인은 실질적으로 이 기생생물에게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그러니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, 마치 빌 모시기 아저씨처럼, 이 세상은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아야 된다라는, 그런, 아젠다 21이라고 그럴까? 그런 디파퓰레이션, 인구 감축에 대한 당위성을 막 주장하는 걸 보고, 야, 이게 지금 유대 염소들이 딱 떠오르죠. 그러면서 이 팬데믹과 겹쳐서 뭐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거 좀 재밌게 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아 이거 참 우리가 느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이거 지금 뭐 에이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약자가 될 텐데. 아니 이게 웃긴 게 다리가 붙더니 폭발을 했답니다. 그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 근데 한국 사람이 좀 난독증이 좀 심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뛰어난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아 그냥 자기 신이 다 이해했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폭발이라는 것은 그냥 뭐말 그대로 이게 어떤 탁 터져서 날아갔다라는 건데. 그 압이 엄청나게 셌다라는 거를 물론 이제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엄청난 그 작용과 반작용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근데 이게 참 이게 어처구니 없게도 2년 전 글입니다.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도 맞은 사람이 있다 이런 기사가 아무리 나오고 또 많은 피해자가 나와도 어떤 행위를 계속 할수 있겠죠. 이게 결국에는 종국에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어떻게 막을 수도 없으면 이제 자포자기식으로 해서 우리 철회할게.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마치려 했을까라는 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뭐 아젠다 21, 그 지구 보존회라 그래서 과거 얼스 서밋이라 그래서 리데오자네이루에서 1992년도인가 그때 하여튼 노태우 정권 때인가 그 감행을 했었죠. 하면서 세계 각국의 엘리트들 파워들이 뭐라 그랬냐 인구가 이대로 가서는 우리 답 없다 멸망한다
도저히 안 되겠다. 빨리 인구를 얼마 이하로 감축을 하자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1990년도 그 얼스 서밋이 있은 뒤로 대한민국 MBC 뉴스인가요? 거기서 인구가 이제 급감한다라는 거 2024년을 가리키더라고요. 그래서 완전 초토화된다라는 뉴스를 내보낸 걸 봤는데,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. 근데 참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. 나는 뭐 몇차 뭐 전혀 이상이 없네. 지금 매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. 매 순간순간 뭐 우리 몸에 특히 이제 근육에 이제 살고 있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50조개 이상 있으니까 얼마든지 죽어 나가자 빠져도 이상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나 본데, 천만의 말씀입니다. 산소를 누가 이용을 하나요? 미토콘드리아 애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데다가 일종의 이제 폐혈증이라고 그럴까요? 세포가 손상 입는 게 가속도가 붙겠죠. 그래핀 자체만으로도 독성이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방사선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해 온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뭐 한 명이라도 더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턴업교 팀인데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. 뭐 이제 좀 전에 말한 뭐 방사선 이런 거를 나름 이제 알리다 보니까 뭐 순지트를 활용한 뭐 매트라든가 팔찌라든가 패치 이거 잘 이용하고 계신다. 언제까지 그 사이트가 유지가 될지 모릅니다. 저도 참 악마자식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, 태어나서 처음이죠. 뭐 통장이 압류당하고 이런 거는 처음인데, 그러니까 함부로, 그러니까 선조들의 말씀이 맞아요. 그 카르마를 짊어지게 돼 있다. 그 악마들을 도왔을 때는,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몰랐다라는 전제하에서지만은 피해를 당할 수 있고,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이거 지금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뭐 기후 변화라 그러는데, 과연 이게 인공이라고 했을 때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, 뭐 여러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,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당장 이제 돈을 벌고 뭐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거에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하지만 하늘을 보면은 모은 거를 쏟아내면서 갈 건데, 그래놓고 자꾸 온난화 문제를 이제 얘기를 들 거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, 이 역시나 참 잘 표현한 그림이 아닌가,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, 베트남 전쟁 때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그래갖고 그 일명 이제 농약 같은 거를 쫙 뿌리면서 가니까, 뿌린 이유가 있죠. 그 사람들은 이제 베트공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숨어서 너무나도 테러를 잘,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칭할 땐 테러고 한데 그런 것을 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밀림을 다 파괴해버리면은 되지 않을까, 그러면 숨을 데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뿌렸는데, 그 뿌리면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당연히 마실 수밖에 없고 몸에 맞을 수밖에 없는데, 그 지금 고엽제 피해자라 그래서 엄청난 고통, 그게 또 대대로 물림을 받고 하니까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. 이런 것들이 전장에서 쓰인 것들이 실제로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쓰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. 뭐 이런 인류가 발전한 데는 꼭 전쟁이 개입을 했습니다. 뭐 엑스선이나 뭐나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뭐 암을 치료한다는 미명 아래 상당히 잘못된 접근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.
이래서는 안 된다. 아, 이건 잘못됐다.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, 또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배척되기 쉽고. 그 이름이 누구죠? 그 예전에 그 의사가 수술할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가 정신병원에 갇혔다가 결국에는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의사가 있었습니다. 지금 같으면 아주 기가 차죠. 옛날에는 그 분만을 여성분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옆에 막 그 막 여러 수술 도구가 씻지도 않은 뭐 소독도 안 한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아주 비위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아 뭐 사망률이라든가 이제 애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제 뭐 어떤 감염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, 그거를 얘네들은 그 세균이라는 그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냥 야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참 무지가 상당히 이제 어떤 하나의 무기로서 사용될 때가 있죠. 아무튼 이제 뭐 그런 내용인데,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빠르게 알아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토너플리오 TV 10년 동안 얘기했던 거 쭉 보면 지금 뭐 현재 일어나는 거를 아니 어떻게 뭐 미래에 갔다 왔냐 막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, 그래도 다행인 것은 참 일부 그 나쁜 인간들이 이제 제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. 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지만 안 되지만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세상이 좀 안 좋게 흐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한국에서 사기를 잔뜩 쳐먹고 해외 나가서 이제 또 해외에서 또 사기를 치는데, 한국에서 있는 사기범들하고 공조를 하면서 사기를 치죠. 이런 놈들이 제거당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해서 저는 뭐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이제 뭐 알려야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. 오늘 또 좋은 내용을 또 전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좀 듣기 거북한 또 내용을 본의 아니게 한 게 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, 그 참 온라인 오프라인이 상당히 다릅니다.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제약이나 제재가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하고, 뭐 그런 내용을 갖고 뭐 많이 또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은 이번에 한번 총망라를 할 생각입니다. 총망라. 그동안 턴오프 유얼TV를 보신 그런 놓친 것들. 나 이거 지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못 본 게 상당하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,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지금 헬스장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, 제가 이제 에릭버그라는 분의 유튜브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, 물론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, 이분 영상 중에 이제 그 단백질 파우더,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스장에서 먹는 이제 뭐 파우더 중에 정말 위험한 내용물이 하나 있더라 해서, 이것도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은데, 여기 아래 보시면은 1분 11초에 처음 이제 언급이 되는데, 말이라고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뭐 말라리아, 말펑션 해갖고 안 좋은 뜻이 많은데, 어쨌든 말토덱스트린이라는 뭐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 인그리디언트에 다 써져 있죠. 그 뭐 무엇이 들어가나. 안 드시면은 좀 어떤가, 좋지는 않을까라는 생각하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.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, 또 잘못된 게 많죠. 헬스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또 몸에 상당히 이롭지 못한 것을 전 L-아르기닌이라고 그래서 뭐 일명 이제 혈관을 이제 뭐 확장시키고 몸이 좋아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,
잘못됐다.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. 라고. 하여튼 문의가 좀 여러분들한테 왔어요. 그럼 언제쯤 할 것이냐? 그동안 턴오프열 TV에서 총 망라했던 거를 이제 정기 차원에서 하고, 물론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셔갖고 저 이상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참 잘 된 거고. 뭐 그런 부분. 그리고 해외에서 뭐 어느 나라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남미에서 지금 외국 분들이 뭐 듣겠다고 이제 한국에 오시는데, 뭐 제가 스페인어는 잘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 뭐 통역하시는 분을 한 분을 또 초빙을 해서,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너무 이제 글로벌하게 가는 거는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은, 그 사람들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. 이 사이드 이펙트,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. 본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,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. 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진행이 좀 껄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돼. 사실은 그 턴오프열 TV 세미나 보면은 꼭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. 과거부터.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설명은 아주 간략하게 하고, 이제 물론 그 프린터물을 다 나눠드리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좀 잘 적어서.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. 장병도 할아버지나 인상 김일원 선생님이나 이제 결국에는 한국을 다 떠나시거든요. 그러니까 다 떠났다긴 뭐하지만 또 유명한 이렇게 좀 명성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이런 어떤 대체의학을 설파했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장병도 할아버지가 102세 때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아무리 사람을 낫게 해줘봐야 이 의료 카르텔에 이제 당해낼 수 재간이 없어요. 군수업자보다도 더 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의료 카르텔을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, 아, 이러면은 이제 어떤 나라라고 칭하기 뭐하지만 그쪽 나라 사람들을 아주 미천한 지식이지만 도와줘서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또 더 소문이 나서 한국으로 이제 역으로 이제 그런 의료들이 이제 수입이 돼서 또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저만의 상상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, 참 그렇습니다. 뭔가를 알아도 좀 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, 또 제가 나쁜 마음 심었고 어떻게 해서든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혜택을 가는 거는 저는 눈 뜨고 못 봐요. 마음이 넓지 못해서. 태양은 뭐 만물에게 다 비춘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못된 사람들은 빨리 마탱이가 갖고 죽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. 아무튼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알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같이 하고,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선물하고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해 놨습니다. 얼마 전에 산소 마스크를 1+1 행사를 했더니만 손해가 상당히 났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제 진행하는 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뭐 최소한의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고,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요즘 업데이트를 계속 이제 뭐 미루고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, 쏟아내고 싶은 거는 너무나도 많은데, 이거 어떻게 보면 생명의 키 같은, 그냥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뭐 별거 아니라고 그냥 한번 쓱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좀 없어서 그렇긴 한데, 제가 거의 한 4, 5년 동안은 계속 그 사기만 연속으로 지금 당하는 입장이 돼서, 또 뭐 해외 나가서 그 사기범들 잡고자 하는 그 행위마저도 상당히 빚더미에 앉게 되는 그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서,
그뭐 해외로 도망간 사람 찾기가 쉽겠습니까만은, 근데 기회가 또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빚은 이제 빚대로 지고, 저는 이제 그런 빚지는 걸 싫어해 갖고 상당히 무리해 갖고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몸도 많이 손상해 가고 하는데, 그래도 이거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되겠습니까, 역사 속으로.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좋은 사람만 그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가족들의 건강과 이런 거를 잘 해서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은 조만간에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장소 한 군데를 섭외를 했는데, 뭐 가수 성시경 씨가 여기서 영상을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. 이제 거기서 이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우리가 흔히 해독이라 그러잖아요. 해독. 근데 해독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.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.